안녕하셨습니까? KNN 시사만사 송준우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통령 선거는 미래형 선거이고 또 총선은 정권의 공과 과를 평가하는 과거형 선거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특이하게도 이번 총선은 여당 심판론 대 야당 심판론으로 판이 짜여지는 분위기입니다. 오늘로 91일, 세 달 앞으로 다가온 21대 총선. 우리 부산 경남 시도민들은 누구를 심판하려고 할까요? 특집 시사만사 4.15 총선 부산 경남의 선택은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스튜디오가 가득 찼습니다. 예, 최태경 민주당 대변인, 이성권 전 국회의원, 그리고 배재정 전 국회의원, 김범준 부산대 교수, 최영도 경남대 교수, 하기남 변호사 이렇게 오늘 자리를 다 함께해 주셨습니다. 아, 먼저 첫 번째 주제부터 보시겠습니다. 국민의 뜻을 이렇게 폭력으로 막을 수 있어? 대단하다! 대단하다! 자그마한 불소수가도 좌파 독재를 막는 데 비난이 되었습니다.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파기되었으면 성공입니다. 지난 역사들을 후 털고 공존과 타협의 정치 이런 새로운 장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야 하고 그들은 구석 4개, 6개 8개짜리 위성 정당들을 끌어모아 신분 정박과 야패 그들이 원하는 입법을 기록친 것. 부산 경남 시도민들은 현 정권과 또 그 거수기 노릇을 하고 있는 민주당을 심판하자라고 주장하는 한국당의 손을 들까요? 아니면 사사건건 국정의 발목을 잡는 한국당을 심판해달라는 민주당의 손을 들어줄까요? 먼저 두의 전직 의원들께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승근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뭐 현장에서 들어보면 부산 경남의 경우는 전국과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압도적으로 현 정부에 대한 심판론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경제나 일자리와 네. 같은 경우도 부산 경남이 아주 안 좋은 네. 상황이죠. 뭐 외교도 그렇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이 정부가 실적을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네. 심판해야 된다. 근데 이게 단순하게 그냥 심리적으로 느끼는 것뿐만 아니고 네. 지난주에 조사한 엠브레인 조사를 보면 네. 정권 심판론이 한 44%의 지지를 받고 있고 야권 심판에 대해서는 한 2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두 배 정도 높게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 보수층의 주장일 뿐만 아니라 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그렇죠.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네. 말씀이신 것 같고요. 입장이 다르실 것 같은데. 우선은 저는 자유한국당이라는 이름으로 이번 총선을 치르시는지 그거부터 좀 질문을 좀 하고 싶고요. 네. 현재 자유한국당이 보수통합의 열심인 것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까지 자유한국당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했던 결과를 이제 자인하고 있는 것 아닌가. 네. 물론 이제 부산 경남을 또 우리 이성권 전 의원님께서 특정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도 지금 지역에서 열심히 예비후보로서 뛰어다니고 있는데 제가 듣는 민심과는 또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 민주당이 뭐 잘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민주당은 더 노력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우리 특히 PK에 계신 분들의 신뢰를 얻는 노력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그것에 앞서서 자유한국당이 보여줬던 모습이 너무 실망스럽다라는 민심이 좀 큰 것 같아요. 아까 엠브레인 전화 여론조사 말씀을 잠깐 하셨습니다만 거기에서도 아마 자유한국당의 손을 들어주셨던 많은 분들이 무당층으로 이렇게 빠져나오는 모습을 보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네. 봐도 좀 지역의 민심이 상당히 요동치고 있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작부터 이게 두 분 말씀에 살짝 사르는 게 있습니다. 이번 선거가 정권 심판인 이유가 바로 경제 때문입니다. 지금 경제 지표를 보면 50년 내에 최악의 경제 상황, 2년 연속 네. 성장률이 저하되고 더구나 2%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게 저 한국은행이 이런 집계, 성장률 집계를 한 이래 50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2년 네. 연속으로 이렇게 지금 하락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이제 외지 같은 데서도 외국 신문에서도 50년 최악의 경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은행 통계를 바로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지금 우리 그 보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가 계속 경제가 좋다고 어제 대통령 네.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했지만 그런 경제가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이번 선거는 근데 특히 이제 경남, 부산, 울산 이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그 서울은 지금 부동산값이 뛰어가지고 난리인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네. 정말 죽을 지경이거든요.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네. 제일 중요하겠고요. 또 하나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주는 것인데 기존에 잘하던 산업들 예컨대 경남의 경우, 창원의 경우는 발전산업, 세계 최고의 원전산업 같은 걸 갑자기 수주제별로 내몰았습니다. 네. 그런 것들 다시 원상 조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무엇보다 청년산업이 중요한데 사실은 어제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전혀 없던 대목이 바로 그런 대목인데 지역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지역 대학 그점의 성장 동력, 네. 혁신 동력. 우리 경남, 부산, 울산에서 네. 그런 성장 동력, 청년들 그점. 이번 총선에서 야당도 그런 대안을 제시하면서 선거의 경제적인 부분에서 그렇겠습니다. 대안을 예. 제시하면서 임하시겠다 그런 말씀으로 네, 들리고요. 하기남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당이 지금 탈원전 네. 뭐 이런 얘기로 비판을 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거기도 답답해요. 왜냐? 풀어줄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렇다면 현 정부는 이것을 이제 풀어가는데 네. 좀 뭔가 되어간다는 느낌을 주도록 해야 된다. 네. 이번 선거에 있어서도 당장 주민들이 탈원전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 탈원전이 갈 수밖에 없는 방향이면 그에 대한 대안으로 해체 산업이 새로운 네. 먹거리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 또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이 당장 우리만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국제정세 속에서 외교의 노력을 통해서 평화 무드를 만든 다음에 제2의 중동 특수화 같은 어떤 국제적 외교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경제력을 확장시킬 수 있는 그 대안을 보여주면 경제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뭔가 해결을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대안이 되라고 봅니다. 저는 저성장 시대라는 것은 자본주의 현재 경제 흐름에서의 경향적 흐름이고요. 네. 중요한 또 지표는 또 소개 하나 안 하셨는데요. 통계청에서 며칠 전에 발표했죠. 2019년 저 일자리 고용률 네. 상승된 30만 명대를 처음으로 네, 해보겠습니다. 2년 만에. 네. 그리고 고용률이 60.9%를 기록했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지표인데 이런 지표는 네. 야당에서 예민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부산 상공회의소에서 얼마 전에 조사한 바에 하면 기업이 가장 애로를 겪는 점이 무엇인가? 네. 소비 심리 위축입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국가 경제를 정말 걱정한다면 대안을 네. 마련해야지 안 좋은 지표만 자꾸 소개하는 것은 소비 심리를 위축시켜서 경제에 악영향을 실제로 주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 신장 기자회견 들어보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로는 민생 경제가 어렵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정부가 성공하지 못하기를 바라는 듯한 우선은 뭐 제대로 하여튼 일하지 않는 이런 국회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국회와 정부가 합쳐서 국민들을 좀 더 통합의 방향으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오히려 정치권이 앞장서서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정말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범준 교수 어떻게 보셨습니까? 과거에 저기 박근혜 대통령을 일러서 당시 야당에서 유체이탈납법이라고 그랬죠. 네. 제가 신년 기자회견 쭉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청와대 자리가 안 좋은가? 왜 거기 들어가면 다들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대통령께서 또다시 요새 말처럼 유체 이탈 합법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저 최태용 대변인 말씀하시기를 뭐 통계상으로 나아졌고 좋아졌고 뭐 엄청 지금 대통령 취임하고 난 뒤에 경제가 엄청 좋아진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정치권이 어떤 그런 걸 가지고 발목 잡게 하신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저작거리에 나가보거나 시장에 나가서 민생을 직접 닥쳐보면 대통령이 저런 말씀하시는 게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정말 그게 제대로 된 유체이탈화법이고 네. 지금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느끼는 경제적 어려움은 극에 달해 있습니다. 그 분노가 길거리에 나와서 쏟아지고 있는데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우리 경제가 좋아지고 있고 통계도 훨씬 좋아지고 있고 우리가 지난 3년 동안에 국정운영을 잘했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마 어쨌든 뭐 이제 불과 한 세 달 후에 어떤 행태로든 총선 과정에서 심판을 받겠죠. 지난 3년 동안의 국정운영에 대해서 진짜 대통령 말씀하시는 것처럼 경제가 좋아져가지고 국정의 발목을 잡는 야당을 국민들이 심판할지 아니면 지난 3년 동안의 공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여당을 심판할지 그 결과는 3개월 후에 나오겠지만 두고 보자.
야, 그런 말씀이시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예, 배재정 네, 의원. 뭐. 저는 조금 경제와 관련해서 균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표는 이런 지표도 있고 저런 지표도 있는데 네. 어느 일방을 이야기해서 사실 왜곡을 할 경우에 그게 오히려 우리 경제를 망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최태경 위원장께서도 예, 대변인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표상으로는 이렇게 서로 부딪히는 지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경제는 곧 심리라고도 합니다. 저도 사실 현장에 다녀보면 정말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너무 가슴이 아픈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맞지만 경제가 어렵다 어렵다 어렵다는 것만을 강조하는 것으로는 저는 또 오히려 국민들의 마음을 사기가 어렵지 않나 그런 말씀도 같이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 경제가 나쁜 게 아니고 세계 경제는 3% 됩니다. 이게 IMF라든가 월드뱅크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만 지금 2% 됩니다. 심지어 네. 오늘 아침에 청와대 경제 정책실장이 라디오 인터뷰에 보니까 심지어 우리 지표 중에 1.8%까지 내년에 하락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표가 뚜렷합니다. 어느 지표가 자기 마음대로 엿가락처럼 줄이고 늘어질 수 없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뚜렷한 지표를 가지고 자꾸 네. 그걸 야당 네. 책임, 국민들 체감 책임을 돌리는 것이야말로 무능한 정권이 보이는 대표적인 우리 지역으로서는 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야심차게 내놨죠. 동남권 광문공항 이슈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또 우리 지역에 대한 예타 사업 면제 이런 빅뉴스들이 있었단 말이죠. 이번 총선에서 이런 부분들이 근데 제대로 힘을 못 받는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예, 보십니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요. 이번 총선은 지금 그 야당은 무능한 좌파 정권 심판 네. 그리고 민주당은 국정에 발목 잡는 야당 심판 네. 이런 지금 프레임이 부딪히고 있잖아요. 네. 아까 화면에도 소개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이걸 또 한 문장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무능한 좌파 정권 심판이라고 외치면서 네. 국정에 발목을 잡는 야당 심판 선거가 될 거다.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이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자유한국당이 자초했다 봅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입법 활동과 경제에 대한 마련을 네.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을 정쟁으로 몰고 왔다 국회에서. 그래서 국민들 앞에 보여준 모습이 2년 동안 정쟁의 장으로 대한민국 국회를 만들지 않았나. 네. 그래서 저는 아마 이런 정책적인 뭐 아까 동남권 감옥교환 이런 문제가 정책 총선 이슈로 크게 부각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 동남권 감옥공항을 고립된 네. 공항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 고용률 상승 일자리 창출 이런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고요. 또한 우리 지금 주요 우리 민주당이 준비하고 있는 게 메가시티 비전 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경제 규모를 강력화하는 거 부울경으로. 네, 네. 김병수 지사가 이야기했죠. 예, 그리고 네. 도시의 강력화. 예. 그리고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을 좀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거. 예. 이런 틀 속에서 동남권 감원공항 그리고 예타 면제 사업이 배치되고 네. 예, 공약으로 준비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정선 네, 김범민 교수 짧게 하신 말씀. 지금 동남권 감원공항 말씀하셨는데 우리 저 부산 경남 지역에서 선거 때마다 단골 소재였죠. 동남권 네. 감원공항. 이번에 가덕도 신공항 얘기도 또 그럴 것 같고 지난 1년 6개월 전에 부산 경남의 오거돈 시장님이 갑자기 또 제일 공약으로 들고 나오셨어요. 가덕도 네. 신공항. 이미 김해 신공항으로 정리가 된 줄 알았는데 또다시 가덕도 신공항에 들고 나와가지고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고 어떤 형태로든 가덕도 신공항이 진행되는 걸 바라지 않는 부산 경남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만 이게 정치 소재로 이용이 되어가지고 선거 때마다 단골 소재로 나오고 선거 때 잠시 삐쳤다가 또 조용해지고 1년 6개월 전에 선거수 때 소재로 나왔다가 또 지금 조용해졌어요. 이게 또 이번 불과 3개월 뒤에 있을 총선 때 이게 선거 소재로 쓰일 거라고 다들 지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시의회도 마찬가지고 여야 정치권에서 공이 이걸 이번에는 정치 이슈로 만들어서 선거 소재를 쓰지 말고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총선 전에 답을 내달라는 거 아닙니까? 네. 대통령이 본인이 말씀하셨어요. 지난 총선 전에 민주당 국회의원 5명 뽑아주면 가덕도의 신공항 만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이번에 우리가 지난 대통령 3년을 보면서 네. 대통령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진 거 우리가 뼈저리게 느낍니다. 네. 가장 중요한 교육 이슈 같은 것도 대통령께서 한 말씀 하시면 정치 수시 비율이 왔다 갔다 해요. 또 대통령이 한 말씀 하시면 그 지금 난리를 쳤던 뭐 법무개혁, 사법개혁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대통령이 본인 스스로 가덕도 신공항 주의자면서 지금까지 3년 동안에
총리실 검증의 필요성만 단 한 번 언급하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말씀이 없으세요. 그러다가 또 이거 이번 총선 때 가덕도 신공항 선거 소재로 활용하고 또 넘어가는 거 아니냐. 알겠습니다. 자, 거기까지 하시고. 예, 최영도. 다른 이야기 하겠습니다. 최영도 교수님 말씀 우리 듣고. 경남 쪽에서 네. 우리 하기남 변호사장 공이 참 안타까운 대목인데 네. 지난 여름에 우리가 한일 무역 갈등이 있을 때 소재 핵심 기술을 네. 우리가 키워야겠다고 또 창원에 경남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제 재료연구원의 유치라든가 네. 다음에 이제 AI 로봇이다 아닙니까? AI 로봇 연구소 같은 것들. 뭐 그 경남에 마산에서 그런 여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의 핵심 소재 기술, 핵심 어떤 기술을 키우는 거점을 만드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 작년에 한일 무역 분쟁할 때만 굉장히 소리 못 외치다가 지금 어디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난 이런 것들이 아쉽고 대통령이 오히려 그런 것을 좀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관문공항과 그리고 네. 예타 면제 사업들이 총선과 연계가 될 수 없는 이유가 네. 실행 가능성의 문제를 떠나서 그 사업의 성격 때문입니다. 이거는 그냥 토건 토목 사업이에요. 네. 지금 부산 경남의 시민들과 도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일자리예요. 그리고 당장 내한테 돌아오는 경제적 이득이에요. 그런데 네. 저거는 주로 건축하는 사람들한테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 내 문제로 안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 이슈가 되기 힘드실 것이다. 힘들 네, 알겠습니다. 없어요. 그야말로 20대 국회가 이제 생명을 다해가고 있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20대 국회의 성적표 한번 보겠습니다. 김민우 기자가 준비했거든요. 국회 선진화법이 있든 말든 폭력과 퇴업이 반복됐던 20대 국회. 식물국회, 동물국회를 넘어 얼음국회라는 용어까지 등장했었죠. 이런 와중에도 개별 의원들의 법안발이 양적으로 적진 않았습니다. 지난 16대 국회부터 비교를 해보니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법률안은 2만 3천 건으로 20년 동안 10배가량 늘었습니다. 하지만 처리 건수는 너무 초라합니다. 가결 비율이 31%에 불과했는데요. 법안 쪼개기, 중복 발의 등으로 체면 치레만 하려는 의원들도 많았고 국회 개정 위협으로 계류 중이거나 자동 폐기된 법안도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역대 최악이다라고 말이 많았던 19대보다 더 최악인 성적입니다. 부산 경남으로는 초선의 전재수 민주당 의원이 123건을 발의해 가장 활발한 의정활동을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가결 건수로 봤을 때에는 민주당 민홍철, 한국당 이현승 의원이 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반면 보궐선거로 뒤늦게 진입한 초선 의원들을 제외하고 3선의 한국당 부산 동래의 이진보, 4선의 한국당 진주 김재경 의원은 가결된 법안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상임이나 당내 보직에 따라 법안 발의 환경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입법기관 본연의 임무라는 측면에서 법안 발의 실적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데요. 정당 차원의 심판론 대신 지역구 의원의 재신임 여부를 고민하신다면 이 데이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까지 김민욱이었습니다. 네, 지역구 현역들에게는 아마 이번 총선이 지난 4년간의 의정을 평가하는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잠깐 여론조사 한번 보실까요? 현 지역구 의원에게 다시 투표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했는데요. 현역을 하지 않겠다가 전국 평균으로는 50.7%가 나왔는데 우리 부울경 지역에서는 현역을 교체하겠다가 54%로 한 4% 가까이 전국 평균보다도 높게 나왔습니다. 배 의원님, 현역 교체 비율이 우리 부울경 지역에서 조금 더 높은 이유가 있다면? 현역 교체론이 나오는 것 자체는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네. 좀 반영된 것이라고 보는데요. 부울경의 경우에는 이제 민주당이 지난 20대 네. 총선에서 5석을 확보하고 지금 6석 이기는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사실 네. 고인 무리였지 않습니까? 네, 부산 지역에서요. 그동안 계속해서 이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의원님들이 계속해서 배출되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경쟁에 의해서 열심히 치열하게 의정활동을 하는 모습을 우리 부울경 시민들이 잘 보지 못하셨고 네. 그리고 특히 최근에는 동물국회, 아까 얼음국회까지 얘기를 하면서 국회가 보여준 실망스러운 모습 때문에 많이들 그렇게 교체를 원하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분포도를 보면요. 지금 부산 경남에 지금 34개 지역구에 34명의 국회의원이 있는데 한국당이 23분, 민주당이 9분, 세보수당 1분, 정의당 1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김정은 의원이 어제 불출마 선언을 했으니까 부산에 5사람, 경남에 2사람이 지금 불출마 선언을 한 상황인데요. 이거 물갈이, 이른바 물갈이라고 그러죠. 네. 물갈이 여론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높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거 이렇게 물갈이를 하면 여야 간에 선거에 도움이 되는가요?
도움이 되죠. 역대 아, 네. 선거에 제가 정확한 수치를 기억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네. 물갈이 비율이 높은 그 정당과 그 선거에는 네. 그 정당이 상대적으로 이기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물갈이 교체율이 낮을수록 오히려 네. 이길 확률이 좀 낮아지는 거죠. 단적으로 보면 지난 20대 총선의 경우는 네. 자유한국당이 그때는 새누리당이었죠. 네. 물갈이를 별로 안 했습니다. 부산은 그냥 아래로부터의 경선이라고 네. 해서 현역하고 동일한 네. 조건의 경쟁을 붙이다 보니까 현역들이 거의 다 공천이 되어버렸는데 그 결과 부산의 경우만 하더라도 네. 다섯 군데가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리고 보궐선거에서 또 하나 더 네. 민주당이 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물갈이를 많이 할수록 네. 국민들에게 새로운 상품을 내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성감도 주게 되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더 능력 있는 인물들이 발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물갈이 교체 비율이 높을수록 실제적으로 그 정당에 도움이 된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증명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치가 발전하려면 물갈이에 기대는 방식은 정말 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그만큼 신뢰가 떨어지다 보니까 물갈이를 하면 유리하다. 이런 이제 공식이 되는 건데. 일종의 공여지책이라. 그렇죠. 국회의원들이 정말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서 주민들을 만족시키면 사실 물갈이론이 나오고 그게 유리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필요 없을 것이거든요. 그렇죠. 지난 총선에서, 지난 지방선거입니다. 지방선거에서 서병수 부산시장이 선거에 치고 나서 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음 총선에서는 저 새누리당이죠. 후보를 모두 물갈이하지 않으면 우리 지역에서는 승산이 없을 거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때 다선 의원들로부터 격한 반발을 한 바가 있었는데요. 부산 경남은 특히 저는 자유한국당 네. 그리고 보수 진영은 물갈이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20대 국회에 대한 평가를 봐야 돼요. 20대 국회는 역대 국회와 완전히 다릅니다. 뭔가면은 대통령의 사상 유례없이 처음으로 탄핵된 국회였어요. 네. 그리고 처음으로 패스트트랙이라는 게 도입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중요 법안이 통과가 되고 그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과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기소까지 되는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 20대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아주 안 좋습니다. 특히 거기에 자유한국당, 부산, 경남 지역은 더더욱 그렇죠. 그러니까 여론조사 수치에도 나타나는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상품은 국민들이 부산 시민이나 도민들이 신뢰하지 않는 상품이 되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다시 건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한테 기회를 많이 주는 게 그 정당에는 분명하게 도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부산 경남 지역에서는 물갈이가 더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셨고요. 자, 계속해서 정당 지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전국 평균인데요. 네, 이 경우에는 민주당이 한국당에 비해서 한 10% 정도 포인트 정도 높았고요. 이 여론조사에서 불경을 딱 떼놓고 봤을 때는 한국당이 민주당보다도 한 3%포인트 정도 또 높게 나와 있습니다. 불경 지역에서는 한국당이 조금 더 높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다른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지난 12일 날 뉴스원이 불경 지역 1,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입니다. 민주당이 한국당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예, 3.4%포인트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로 나타났고요. 민주당이 한국당을 앞질렀어요. 저도 이거 별로 보지 못한 여론조사 결과인 것 같은데요. 해볼 만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예. 접전 정도의 상황이라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저는 이 수치보다는 네. 약간 내밀하게 들어갔을 때 살펴보는 네. 이 수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 가장 고무적인 거는요. 우리 민주당 부산 경남 울산 의원님들이 대부분 다 초재선입니다. 네. 그래서 교체 주수가 상당히 낮습니다. 아까 전에 소개된 화면에서 법안 발의 건수 소개가 네. 나왔는데요. 1, 2, 3등이 모두 부산 민주당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 국회 민주당 국회의원 6분이 1등부터 10등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네. 교체 주수가 가장 낮은 게 부산 민주당 초재선이고 네. 반면에 자유한국당 중진 의원들의 교체수가 아주 높기 때문에 네. 이런 면이 사실 민주당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생각합니다. 민주당 대변인 당오신 말씀이신 것 같고요. 예, 최영두 교수님. 예. 지금 합정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우리 부산 경남 지역에서 거의 뭐 지지율 20%도 못 넘지 않았습니까? 근데 상황이 조금 달라졌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선거판 어떻게 보십니까? 예, 여론조사를 다 믿을 수가 없죠. 여론조사 틀리고 많으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 보니까 모르겠다. 무응답이 30%입니다. 이게 민주당, 한국당을 지지하겠다는 사람보다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 최 대변인 말씀하셨지만은 자유한국당의 경우 사실은 물갈이 여론에 대한 이런 그 지역 여론이 높은다는 것을 이게 본인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현역 교체율도 부울경이 훨씬 높지 않습니까? 네. 옛말에 세수는 세부대. 네.
또 유명한 미국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 한 말 중에 네. 정치인과 기저귀는 자주 갈아주는 게 좋다 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이제 자유한국당이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이 지적 정당 지지율이 네. 또 많이 바뀔 수가 있겠죠. 근데 또 하나 참고할 점은 사실 이 경남 부산 울산은 참 우리나라 정치사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금석 동남풍의 시원지입니다. 네. 우리가 또 3.15 이거 60주년 되는 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대한민국의 첫 민주주의의 큰 그 물꼬를 텄던 역사적 사건이 이제 마산에 있었는데 그런 해이만큼 이 경남, 부산, 울산에서 큰 아마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 변호사님, 이거 네. 보면 이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본다면 올 경쟁에서 1당은 무당층입니다. 네. 그죠? 30%니까는요. 이거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네. 민주당의 지지율은 지난 해를 쭉 보면 거의 25에서 30% 거의 박스권인데 네. 한국당 지지율이 거의 45% 내외였다가 그 부분에서 무당층으로 옮겨간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민심이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네. 뭔가 이번 선거에서 누가 잘하는가를 한번 보자. 누가 네. 내 이 답답함을 풀어주는가를 보자라고 해서 무당층으로 옮겨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래서 진짜 당장 삶이 어렵고 경제와 일자리가 어려운데 과연 네. 한국당이 풀어주는지 민주당이 풀어주는지를 보자는 것 같고 네. 그런 면에서 시사하는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지금 오늘 각 당이 한국당과 민주당, 정의당마저도 1호 공약을 내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한국당의 1호 공약이 그 처음에는 공수처 폐지였다가 여론 지지 못 받으니까 네. 이제 탈원전 제고잖아요. 근데 민주당의 제1호 공약은 공공 와이파이 확대란 말입니다. 네. 저는 이게 굉장히 시사점이 크다고 봐요. 선거란 기본적으로 반대하기 위해서 가지만 지금의 선거는 답답할 네. 때는 풀어주는 뭔가 나의 삶에 도움이 누가 되는가를 보는데 정치판에서는 하자와 말자가 붙으면 말자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공공 와이파이 같은 아주 작 깨 보일 수도 있지만 민생과 직결되는 부분들을 집권 여당이 더 밀어붙일 때 과연 한국당이 탈원전 반대만 외치면서 이것을 극복해낼 수 있을까? 네. 한국당에 대한 PK 민심이 더 이상 한국당을 일방적으로 지지하거나 그냥 뭐 무조건 지지하는 데서 벗어나 있다는 겁니다. 이 한국당에 대한 지지가 바뀌었다. 알겠습니다. 한국당을 어떻게 보는 그러면 게 모응답 30%는 샤이 보수일 가능성이 아주 맞습니다. 높다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예. 자 그런 측면에서 결국은 보수 입장에서는 보수 대통합이 아주 중요한 화두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21대 총선에서 아주 핵심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도 동의한 보수 중도 통합의 6대 기본 원칙이 발표되었습니다. 새로운 보수당에서 요구해온 내용들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3원칙을 수용한 것으로서 보수 재건과 혁신 통합으로의 한 걸음 전진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일단 한국당과 새 보수당이 통합의 원칙에는 동의를 한 게 맞죠. 잠깐 이 부분 네.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 유승민 대표의 보수 재건 3대 원칙,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정하고 그걸 바탕으로 새로운 보수 정당을 만들자는 이야기였고 혁신통합위원회에서 내세운 통합의 6원칙 안에 저 이야기가 담겨 있다. 지금 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성근 전 의원께서는 저 새 보수당 소속이시잖아요. 네. 예, 이거 합의가 된 건가요? 합의가 되었다고 얘기는 되는데 네. 약간 안에서 서로가 상대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핵심적으로 어떤 그러니까 차이가 새로운 있습니까? 보수당의 경우는 네. 특히 유승민 대표의 경우는 전적으로 보수 통합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네. 그 통합이라는 게 이기는 통합, 네. 국민이 원하는 통합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이 원하는 통합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로 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탄핵 문제입니다. 네. 사실 탄핵이라는 게 한 82% 정도의 국민들의 찬성과 국회에서의 또 탄핵 소추안이
의결을 통해서 통과가 네. 되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그게 채택이 되었지 않습니까? 네. 헌법 질서 내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을 인정하고 가는 것이 국민이 바라는 통합이고 또 그것이 이기는 통합이 될 수 있는데 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그 세 가지 원칙에 대해서 황교안 네. 대표가 직접적으로 공개적으로 표명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여섯 개 안에 그냥 묻어놓은 상태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성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거고 특히나 우리 공화당은 탄핵 찬성한 사람에 대해서 그 적대시하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부정하는 세력, 네.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 우리 공화당하고 통합을 하겠다고 하는 말까지 하기 때문에 새로운 보수당 입장에서는 도대체 자유한국당이 어떤 길을 가려고 하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다 보니까 네. 오늘까지 그 점에 대해서 계속 짚어보는 과정에 극복하기 힘든 난제인가요? 아니면 극복 가능한 문제인가요? 극복 가능하다 봅니다. 저는 네. 황교안 대표가 탄핵의 강을 건너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네. 본인이 대표되는 과정과 당을 운영하는 과정에 주로 친박들에게 강경 친박들에게 얹혀있기 때문에 이걸 극복하는 데 아직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아닌가.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황 대표가 이야기하셨죠. 미워도 싫어도 지금은 모두가 합해야 할 때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주류의 의견도 그렇다고 보십니까? 김 교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보수 통합이라는 화두가 보수층 내에서는 어떤 절대절명의 화두입니다. 네. 이 통합을 하지 않으면 올해 선거죠. 올해 선거를 이길 수 없고 치를 수 없다는 어떤 그런 심리적인 부담감이 깔려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 대통령 선거, 지방 선거, 이번 총선까지 넘겨주게 되면 그저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묵묵히 일했던 그런 일반적인 시민들이 자칫 대한민국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그러면 어떤 그런 위기가 보수가 통합을 하지 못하면 부산 경남 이번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보수가 필패할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봐서도 백석도 못 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네. 황교안 대표도 통합은 선이고 분열은 네. 악이다라고 아주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전제가 깔려 있어서 다소간의 어려움은 있지만 어떤 형태로든 네. 보수 통합 움직임이 계속 지속될 거고 2월 전후로 해가지고 어떤 형태로든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것 같고 네. 그 와중에 소소한 움직임들 같은 경우는 그 큰 틀에서 묻어져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최영두 교수님 그 경남이나 부산의 상황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 전체적인 입장에 봐서도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보면 제일 마음이 급해 보이기는 합니다. 이게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 경남에서 네. 또 마산에서 만나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뭉쳐 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뭉쳐 산다. 네. 원래 보수는 이게 책임과 어떤 그 또 솔선수범 이런 네. 것으로 참 사회를 이끌어 나가고 했던 것인데 네. 이상하게 지난번에 분열이 돼가지고 지난번 대선에 그 탄핵이라는 그리고 촛불이라는 그런 그 비상한 정치적 상황에서도 네. 대통령 선거 결과 보면은 보수 지지층 60%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얻었던 득표율이 41%였습니다. 나머지 그렇습니다. 60% 가까이인 게 사실 보수 표심이거든요. 그런데 네. 이게 분열돼가지고 결국 대통령을 넘겨주고 지금 보수 유권자들이 그렇게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단계 통합은 새 보수당과 그리고 2단계 통합은 이현주 의원의 전진당이나 우리공화당과 이렇게 단계적으로 갈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황교안 대표가 최근에 발언하는 이 발언을 보면은 죽어야 산다는 각오로 자신부터가 험지 아닌 험지보다 더 큰 험지도 가자. 네. 그리고 중진들과 또 새로운 떠시는 동지들 함께 가자고 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세세한 원칙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보다 어떤 사생관 아주 네. 아주 정말 사적성의 각오로 네. 이 통합이든 선거를 치러내겠다는 각오이기 때문에 이 작은 장애들은 크게 극복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과는 다 통합이 될 것이다. 그게 뭐 관점의 차이 문제가 아니라 네 짧게 좀 한교안 대표의 자유우파 대통합이 네. 우리 공화당도 넣고 네. 예. 저 새로 무수당도 넣는 것이라면 이것은 네. 마치 이런 것입니다. 배고프다고 해서 짜장면도 먹고 싶고 짬뽕도 네. 먹고 싶어서 네. 짜장면하고 짬뽕을 한 그릇에 넣고 비빈 겁니다. 짬짜면이네요. 우리 공화당과 새로 무수당 같이 정당을 할 수 없는 정도의 차이가 큽니다. 네. 그래서 이걸 합쳐서 보수파해서 네. 선거에서 이기겠다는 것은 네. 우리가 권력을 얻는 것만이 선이라고 하는 알겠습니다. 아주 무자비한 논리입니다. 네, 김범준 교수. 그 우리 정치사에서 네. 그 합당이나 혹은 통합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제대로 된 이긴 결과를 도출한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그 판단은 총선에서 국민들이 할 노릇이고 네. 실제로 과거 정치 사례를 보면 DJP 연합 같은 경우는 완전히 정체성이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네. 그걸 국민들이 인정을 해줬습니다.
3당 합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당 합당도 전혀 다른 이질적인 정치 세력이 모여서 네. 같이 갔지만 국민들이 인정해주고 찍어줬어요. 김범준 교수 말씀은 예, 좀 정리를 하면 판단은 국민이다. 새로운 보수당조차도 네. 우리 공화당과 같이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잖아요. 짜장면과 짬뽕이 다른 음식이긴 하지만 요즘 중국집에서는 예, 짬짜면도 나온다는 이야기시고요. 네네. 대선과 총선이 다르다는 점에도 좀 주목할 필요가 아하,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DJP 연합이라든지 아니면 3당합당, 뭐 민자당의 탄생 이런 부분들은요. 네. 대선은 국민들이 통합을 아주 중요한 그런 요체로 보시고 네. 총선은 사실 지역구에서의 각계 약진이 모여서 총선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총선과 대선이 다르다는 점이 과연 어떻게 작용할지도 또 한편에서 보면 관전 포인트일 알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예, 짧게. 저도 그 점에 좀 동의를 하고 지금 아까 봤던 뉴스만의 조사를 보면 알 네. 수가 있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이 민주당 1% 이기다가 3.4% 지는 걸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네. 거기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새로운 보수당을 처음으로 여론조사에 넣었는데 5.8%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통합을 하게 되면 민주당을 이기게 돼요. 그런데 우리 공화당의 경우는 0.2%밖에 안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통합의 중심을 어디하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세워야 된다는 게 여기 있는 여론조사 결과에도 나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조금 주제를 좀 진전시켜볼까요? 네, 지금 뭐 각 정당으로부터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여기저기서 러브콜이 있는 상황이고요. 안철수 전 대표 이제 곧 귀국하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제 측근을 통해서 내놓은 입장문 한번 볼까요? 정치공학적인 통합 논의에 참여할 생각은 없다. 하균환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3세력이 설 수 있다는 효과를 주었고 또 반대의 경우도 누군가가 제3세력으로 빠져나가도 우리도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네. 모두에게 준 좋은 어떤 학습 효과를 준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게 끝까지 이어지지 못한 것이 굉장히 아쉬운 점이죠. 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과연 안철수는 어디로 갈 것이냐. 안철수는 중도냐 보수냐 진보냐 이거에 대해서 답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안철수 대표가 입지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새로운 신당의 가능성을 보여줄 것이다. 그건 어렵다고 보신다, 그죠? 그런 주장에 저는 대해서는? 안철수 대표는 스스로 지금 내가 중도냐 진보냐 보수냐 네. 어느 쪽에 설 것인가를 스스로 좀 생각을 하면서 관망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굳이 치자면 이제 보수임을 표방을 하고 오히려 차라리 한국당이나 이쪽과 갈 새 보수당이나 이쪽으로 가는 것이 좋을 듯한데 적어도 주자라는 측면에서 본인이 백의종군하고 바닥으로 깔지 않으면 거기도 예의치가 않을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번 총선에서는 결국 관망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 쪽으로 안철수 의원이 갈 가능성은?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전혀 보는 없다고 게 보시고요. 이 네. 제3세력에 대한 경험을 했거든요.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역구 몇 면을 좀 봤으면 싶은데요. 계속해서 세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21대 총선에서 어떤 결과를 갖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한 발 더 전진하느냐 아니면 후퇴하느냐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가 이제 불과 9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국민은 정권의 흉계를 간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 총선에서 엄격하게 심판할 것입니다. 저들이 지금 변사또처럼 잔치를 벌이며 웃음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그들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릴 날이 도래하고 말 것입니다. 21대 총선이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구 조정이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국회는 선거법 개정안 처리 이후 뒤늦게 선거구 조정에 나섰지만 각당의 의견은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꼼수 위성정당, 비례자유한국당 설립 부상을 철회하고 정정당당한 정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합니다. 급조한 핑계로 정당 설립의 자유를 대놓고 파괴하는 것에 다름없습니다. 2월 26일까지입니다. 늦어도. 예, 그때까지 인구 상하한선을 기준으로 한 선거구 획정이 예. 예,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 부산 경남 34개 지역구 가운데 가장 지금 해당이 되는 지역이 부산 남구갑을 네.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11명의 예비 후보가 이 남구갑을 지역에서 뛰고 있는데요. 이거 저기 남구갑을 통합될 걸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구는 못 미치고 있잖아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은 통합될 가능성이 저는 작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이유에서요? 조금 그 과정을 설명을 드리면 네.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꾸리지고 네. 국회에서 안을 만들어서 의견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중앙선거위 산하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최종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넘기면 채택을 하는 네. 방식으로 가는데 지금까지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을 보면 네. 남구 을은 분명히 하한선인 13만 6,500명에 네. 모자라요. 남구는 현재 하한선을 밑도는군요. 맞습니다. 13만 3,300 정도로 네. 3,100여 명이 모자라는데 남구 갑은 아. 오히려 9,500명으로 넘칩니다. 아, 그래서 네. 두 개 선거구를 동을 조정한다든지 해서 미세 조정을 하면 아, 네. 두 개가 살아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야의 이해관계가 어떻게 상충이 되느냐 아니면 합치하는가를 봐야 되는데 대목이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민주당과 그리고 민주평화당 그리고 대한정치연대가 호남의 의석을 늘리고 오히려 자유한국당 의석이 많은 서울 광남과 경기도 안산 같은 데는 선거구를 줄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4+1 체제 안에 있는 정당들은 남구 갑을 통합하려고 하는 목소리를 안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역시 네. 현역 의원이 한 명이 불출마 선을 했지만 네. 어쨌든 거기를 둘 다 이길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분리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네. 전혀 통합 얘기가 여야 간의 이해관계가 서로 맞아 들어가는 부분이 네, 있어서 그렇죠. 예. 또 경남은 16개 선거구가 있는데 하한선에 해당되는 선거구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결국 그런 부산 경남 34개 선거구가 그대로 가겠다 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고요. 가장 관심을 끄는 지역이죠. 우리 부산 경남에서 결국은 낙동강 벨트인데요. 낙동강 벨트가 서부산에 북강서 갑을 그리고 사하갑을 그리고 동부경남의 네 곳입니다. 김해갑을 양산갑을 그래서 총 9개 지역인데 지난 20대 총선으로 보면 한국당이 네 곳 그리고 민주당이 다섯 곳을 차지해가지고 한국당이 조금 앞섰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뭐 일단 한국당 쪽에 민주당 쪽에 좀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그러면요. 양산 지역에 지금 뭐 송인배 그리고 서영수 이 두 양반이 지금 불출마 할 가능성이 높단 말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도 5석을 지키기도 힘든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낙동강 벨트에 포함되어 있는 경남 지역은 전혀 걱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네. 왜냐하면 김해 갑 같은 경우에는 민홍철 국회의원님이 도당위원장입니다. 그러시죠. 거기서 네. 경남도를 실제로 이끄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 지역구 관리구는 탄탄하게 하셨고요. 네. 예, 그리고 김정호, 김해을 김정호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분이 문재인 대통령의 진짜 최측근입니다. 네. 그리고 아주 지역구 관리를 지난 보궐선거 이후에 쉬지 않고 하셨기 때문에 아주 지역 기반이 탄탄하다. 양산은 겁니다. 어떻습니까? 서영수 의원 불출마하고요. 그래서 양산이 네. 문제죠. 근데 네. 양산 같은 경우는 벌써 스타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 네. 영입해서 내려오는 전략공천이 이야기되고 있죠. 네. 양산은 아마 경남에서 가장 스타성이 높은 두 분을 전략공천하려고 네.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남 지역 그 낙동강 벨트 네 자리가 네. 가장 튼튼한 네. 지역구가 될 거라고 현실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두관 의원은 지금 본인은 고사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말이죠. 네, 저 당에서도 고민이 깊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본인의 의사도 뭐 반영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이고 네. 또 당의 또 이 필요에 의해서 또 중진이시기 때문에 또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서 네. 특정하게 김두관 의원만 놓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할 수 있으나 네. 당에서 이 낙동강 벨트라고 생각되는 특히 뭐 양산 갑을 두 지역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아주 심각하게 여러 인재들을 놓고 고민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런 악재가 있는 반면에 한국당도 사실은 악재가 있습니다. 지역구가 탄탄한 것으로 알려진 김도읍 의원 한국당 불출마 선언한 상태고요. 또 사상의 장재현 의원은 국회법 위반으로 지금 약식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낙동강 전선 한국당 입장에서는 더 찾아야 될 지역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며칠 전에 저 한교안 대표가 경남을 네. 방문해서 이제 경남 선거구에서 우리가 지금 민주당이 내색을 내주고 있는데 이걸 다시 다 찾아오자. 그래서 전성을 하자. 전성을 네. 해서 정말 동남권에서 경남에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자 이렇게 네.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황교안 대표의 발언 중에 주목할 대목은 뭐냐면은 자신도 이제 험지보다 더한 험지도 가고 네. 중진도 험지로 가고 뜨시는 동지들도 험지를 가서 네. 신진 세력에게 정치할 기회를 주자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지역에 이제 새로운 신진 세력들을 발탁해서 좀 정치를 바꾸는 그런 이제 계기를 만들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지금 뭐 김해라든가 양산 이런 경우에 지금 민주당이 이제 지난 몇 차례 차지해 왔습니다만 네. 이번 선거는 정말
좀 정권이 바뀌었으면은 좀 더 잘해주길 바라는 것도 사실은 뭐 보수 유권자도 막 그런 바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해도 너무 못하고 이러다 나라 망하는 거 아닌가라는 정말 굉장히 심각한 우려와 정권 심판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정말 그동안 성실하게 지역을 닦아온 우리 저 자유한국당의 후보들이라든가 하는 이런 분들 또는 당에서 새로 발탁할 또 신진 세력이 들어온다면은 정말 황교안 대표가 공언했듯이 경남 지역에서 또 부산, 울산 지역에서 다시 한번 그 전통의 그런 아성을 되찾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빼앗긴 낙동강 벨트 고지를 이번에는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렇게 보시는 것 같고요. 두 가지 관점 포인트가 있죠. 아하. 제가 볼 때는 김두관 의원이 본인은 뭐 국회의원만 하고자 하는 게 꿈은 아니니까 대선은 뭐 우리가 자기의 지지 기반이 있잖아요. 그 기반이 결국은 경남일 텐데 큰 꿈을 그리자면 여기서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승부수로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충분히 승부수 던질 가능성이 있다. 양산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대상 지역이고 두 개잖아요. 한 곳은 결국은 민주당 지도부가 전략적으로 뭔가 새로운 인물, 경남과 또 부산 인근에 연고를 두면서도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있는 어떤 분을 테스트 배딩을 할 수 있는 그런 한 전략적 포인트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험지 이야기 저 최영도 교수께서 이야기하셔서 이야기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민주당에서 이낙연 총리가 민주당으로 입당을 했습니다. 훈훈한 분위기 연출됐는데요. 네, 저 장면이죠. 오늘 아침입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에 나왔고요. 이낙연 전 총리를 환영하는 자리였습니다. 저희 당으로서는 아주 천군 만마를 얻은 느낌입니다. 부족한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신 존경하는 이해찬 대표님을 비롯한 동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는 매사 당과 상의하면서 제가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 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낙연 전 총리 지금 종로에 전셋집 구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던데요. 황교안 대표께서도 험지 출마하겠다고 이미 공언을 하셨죠. 결국은 종로에서 맞붙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자, 이 대목에서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는 김태호, 홍준표 전 도지사 두 분이 있습니다. 과연 고향에서 이런 상황에서 출마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 부분은 제가 관심이 많아서 참 오랫동안 지켜봐왔는데 저는 두 분이 다르다고 봅니다. 홍준표 대표는 1월 달까지 보겠다, 정계 개편을 보겠다, 황교안 대표가 여전히 영향력을 크게 갖고 한국당이 성공할 수 있을지를 보면서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한 상태고 그리고 김태호 전 지사는 그 동네에서 예비부 등록하고 바닥을 다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적어도 김태호 전 지사 같은 경우는 그 경선에는 들어갈 수 있으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뭐 기본 지지도 있지만 사실 비호감도도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한국당이 애써 마련한 어떤 개혁 공천에 어떤 물타기가 되어버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공천을 안 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홍준표 대표가 과연 무소속이라 출마를 할 것이냐? 저는 점점 그 가능성이 좀 낮아지고 있다. 오히려 한판 치자라고 하면서 불출마 배제되기 직전에 스스로 나는 좀 쉬어가겠다 이렇게 선언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사람 다 같은 전 경남 도지사지만 결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차이를 두고 봐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지금 하 변호사님 생각이랑 상당히 비슷합니다. 지금 일단 원내대표인 심재철 대표가 계속해서 지금 압박을 하고 있죠. 중진들이 험지에 출마해야 된다고 압박을 하고 있고 심지어 당대표도 험지 출마 말씀을 계속하고 계세요. 이런 외부적인 압박들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중진들을 험지에 출마에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 실제로 쉽지도 않고 더구나 지금 화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태호 전 지사나 또 홍준표 전 지사 두 분이 좀 결이 틀려요. 당에서도 그걸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태호 전 지사는 본인 말씀대로 김해을 나갔을 때 당시가 거기 김해을은 어떻게 보면 뭐 노무현 전 대통령 고향이라고 험지 중에 험지였죠. 아무도 거기 될 거라고 예상 안 했지만 그분이 가가지고 당선됐고 재선까지 했고 또 경남 도지사 선거도 도지사 선거도 사실 그때 지난 지방선거는 도지사 후보를 찾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도지사를 두 번이나 했던 분이 굳이 또다시 나가가지고 도지사 선거에 도전할 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나갔던 거기 때문에 지금 뭐 특정인을 딱 거명해가지고 지명해가지고 너 나와라, 너 나오지 마라 이렇게 할 수 없으니 그냥 중진을 애둘러서 중진 험지 출마 얘기하는 것 같고 진행되어가는 과정에 김태호
지사랑 홍준표 지사는 좀 다른 형태의 어떤 결론이 도출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좀 재미있는 이야기 해볼까요? 다시 맞붙는 라이벌 예, 구도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 지역구가 있죠. 네 번째 진검 승부 전재수 박민식 의원 그리고 대통령의 지역구 배재정 장재현 의원 그리고 낙하산 또 먹힐까 그리고 진보 단일화 다시 뭐 이런 여러 지역구들이 있습니다. 이승근 의원 네. 어느 지역구 가장 재미있게 혹은 또 눈여겨 보실 수 있을까요? 저 배재정 의원님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상당히 저는 사상구를 가장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런가 하면 그 이번 총선은 대선으로 가기 위한 길목임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두 분 중에 한 명이 누군가가 당선이 되면 정치적인 선수를 하나 쌓는 게 아니고 날개를 달 수 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배재정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낙연 전 총리죠. 그죠. 지금 시점에서는. 전 총리의 초대 비서실장을 했고, 네. 또 제가 알기로는 여성으로서는 최초의 비서실장을 했기 때문에 지지율 현재 1위는 어쨌든 이낙연 전 총리니까 이분이 네. 만일에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되는 걸 그 임기 중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잖아요. 네. 국회의원 임기 중에. 그럼 날개를 달 수 있고. 그 다음에 장재원 의원의 경우는 친황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네. 부산 경남에서 좀 드물게 상당히 전투력이 강하고 현안에 대해서 빨리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기 때문에 네. 황교안 체제가 안정화되면 저는 친황의 또 하나의 핵심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황교안 대표가 잘 정착을 해서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된다면 충분히 장재원 의원도 부산 지역에서는 날개를 달 수 있는 인물이 되기 때문에 네. 이 두 분이 맞붙는 사상구가 제일 그래도 관심이 가는 거 아닌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석하고 네. 있습니다. 최대 양념 살짝만 주겠습니다. 네. 지난 총선에서 불과 1.6% 차이로 우리 네. 배재정 의원님이 패배했어요. 그리고 표 차이가 1,869표밖에 안 났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진짜 아니 그걸 다 외우고 계십니까? 덕담이 오가는 분위기 저는 크게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도 있습니다. 네. 사실 네 번 붙었다는 횟수만 가지고 라이벌로 잡아놨는데 네. 전재수, 박민식 두 분은 지난 총선에서 표차가 뭐 너무 많이 났어요. 네. 11% 차이로 우리 전재수 의원께서 승리한 지역이고 뭐 만 몇천 표 이상 차이 났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너무 습관적으로 라이벌로 네. 붙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기남 변호사님, 예, 예, 그 뭐 지역 정치권에서 아마 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가장 많은 저 그 기억을 갖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 변호사께서는 지금 본인의 지역구를 제외한다면 어느 지역을 예, 눈여겨보고 계십니까? 저희는 아무래도 경남이고 또 경남 중에서 상징성 있는 창원인데 네. 지역구를 놓고 본다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라이벌 구에서는 결국 야권 그 부분에서 단일화한 부분에 네. 여흥국 의원이 다시 재선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가 제일 네. 큰 관전 포인트고 그것에 연이어서 창원 다섯 개 선거구가 과연 이때까지 한국당의 완전한 그 어떤 우세 지역에서 네. 이제 변화된 민심에 맞게끔 구가 재편될 것인가. 네. 예를 든다면 진해 같은 경우 50대 이하가 절반인 인구의 바치라서 네. 또 황기철 아덴만의 영웅 제도기 네. 지금 애쓰고 있어서 가능성이 높고 또 뭐 해운구 같은 경우도 뭐 접전에 예상이 네. 되고 한다면 성산구까지 포함해서 과연 민주당이 창원에서 민주당의 이름에 의석을 내고 또 네. 보험진보가 다섯 개 중에 과반이 넘는 세 개까지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가 네. 저는 굉장히 관전 포인트라고 그렇습니다. 봅니다. 그렇습니다. 창원 예, 그 경남 정치 1번지죠. 네, 창원 다섯 개 선거구에 대한 총평까지 예, 아울러서 해주셨고요. 여섯 분의 패널들 각자 입장에서 의견 개진해 주셔서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부산 경남에는 오늘까지 200여 명의 인물들이 지역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올해는 특히 부산의 8,000명, 경남의 9,600여 명의 18세 고3 학생들이 새롭게 유권자 대열에 들어서게 되죠. 정당도 많고 후보자도 많고 또 세대를 대변해야 할 계층도 늘었지만 누가 우리 부산 경남을 대표해서 국가 발전을 이끌 리더로 성장하면 좋을지 이제부터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해봅니다. 이어지는 KNN 뉴스 아이도 많은 시청 바라고요. 시사만사는 내일 이 시간에 새로운 소식을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